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 떠오르는 샛별 신입 BJ 슈게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예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먹방 전에 추천 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의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아리오돌뼈.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그렇습니다. 날치알 주먹밥이랑 그리고 매운 오돌뼈 그리고 계란찜 추가로 시켰고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김치 그리고 우리 김 싸먹을 김들. 와우, 스푼이 왔네. 짱짱.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은데요. 좀 매운 거를 좀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매운 맛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 좀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네, 우리 뜨땡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투유리님께서 초콜릿 18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일단 밥을 비비고, 저번에 제가 고무장갑이래. 비닐장갑으로 비비었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비비는 건 잘 됐는데 결국 먹는 건 숟가락으로 먹게 돼요.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우리 꽃포님 안녕하세요. 선영이 안녕. 네, 석현님 안녕하세요. 짠. 오돌뼈 중에는 여기 오돌뼈를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집에서 오돌뼈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오돌뼈를 못 먹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와우, 날치알 주먹밥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막 슈퍼에서 막 주먹밥 같은 거 시키면은 미리 막 만들어 놓고서 먹고 그랬거든요, 편하게.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 만들어 놓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 빨리 먹고 싶거든.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별당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디 2번. 아, 맞다. 아이디 2번. 잠깐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 2번.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내가 이거 앞에 있는 영어를, 아이디랑 비번 둘 다 영어를 대문자로 보냈거든. 그거 대만주 아니고 그냥 다 소문자다. 응.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빼로 안녕.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주먹밥. 이거야. 카메라 마저 나를, 무시하네? 거다가 이렇게 확대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돌뼈 저는 젓가락으로 퍼먹지 않아요. 더우마드님 안녕하세요. 이게 딱 보긴 이래도 양이 거의 한 2인분 한 3인분 정도 돼요.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아요. 오, 맵다. 오, 맵네. 근데 이거 아리오돌뼈입니다. 아리오돌뼈 체인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세는 사랑이 엄마의 스매싱 이기세요. 화이팅. 이거 오돌뼈예요. 너무 맛있어. 근데 제가 좀 매운 걸 잘 먹는 편인데 이것도 좀 맵네요, 오늘. 우리 사랑둥이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이거 김이에요, 김. 네, 우리 핑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뿐인 투니님께서 초콜릿 23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엽떡만큼 맵진 않죠. 이거 그냥 매콤한 정도, 매콤한 정도. 이렇게 김에다가 오돌뼈를 올립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근데 내 거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로 364번째 팬클럽 어서오세요.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자꾸 나를 외면해요. 이거에다가 계란찜. 우리 아이튠님, 꼬맹이님 안녕하세요. 오. 어우, 뜨거! 네, 생방송 맞습니다. 이거 주먹밥이 진짜 대박이에요. 날치알 한 바가지 들어가있어. 이렇게 주먹밥과 이거 거의 가격은 거의 한 1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6,000원. 언니가 언니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이거 다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 음식. 김치도. 우리 포트님께서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초콜릿 초콜릿.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이게 보기랑 다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현웅님 안녕하세요. 맵네. 저 피자 먹방 한 적 단 한 번 있어요. 네, 피자를 그렇게 엄청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름이 안녕. 뜨거. 뜨거. 카메라가 말을 안 들어. 우리 저도 인사 한 번만요. 저 표정. 님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브님도 안녕하세요. 네, 동동님 안녕하세요. 네, 팬닉은 슈기의 땡땡으로 해주시면 돼요. 슈기의 뭐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볼브님 안녕하세요. 서든은 아까 전에 서든 방송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방송하기 전에 우리 팬분들이랑 서든 몇 판 했어요.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 진짜 맛있어요. 오돌뼈랑 닭발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나한테 차라리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를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200명 보는데 추천이 너무했다. 너무했어. 네, 그리고 오뚜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아, 녹방이요. 여러분들 저 여기 사무실에 인터넷이 거의 한 4시간에 한 번씩, 많으면 한 5시간에 한 번씩 인터넷이 꺼져요. 고쳐야 돼. 내일 인터넷 기사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 리베주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저 서든 외워왔었는데, 왜 저랑 같은,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 겁나 쏘시던데요, 리베주님. 네, 우리 슈길 동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라미님께서 초콜릿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우리 동동이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우리 슈길 설탕님 안녕하세요. 리뿅 고맙습니다. 우리 밀크님 안녕하세요. 리하이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슈게 사탕님께서 1 더하기 귀요미 1 더하기 귀요미 365번째 팬클럽 365일 어서오세요.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꼬봉님 안녕하세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매워. 언니 노래 소리 제일 낮은 거예요. 우리 볼멘슈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초콜릿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우리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닉변이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요.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요, 하루 종일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리고 슈기의 배그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초콜릿,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그리고 흐머미님 안녕하세요. 언니 저 닉변할 건데 추천 좀 해주세요. 첩보님이시니까 슈기의 첩보 간단하게 아니면 슈기의 김치? 슈기의 계란찜? 슈기의 돌뼈? 슈기의 카메라? 슈기의 땡깡? 슈기의 뽀해? 근데 지추님 반갑습니다. 슈기의 먹방은 이미 있을 거예요. 있어요. 우리 홍진님 안녕하세요. 우리 슈기의 보물님께서 초콜릿 6개 선물 고맙습니다. 초콜릿 바람직.
어우. 우리 베프 안녕. 우리 슈기킹님 안녕하세요. 우리 BJ 제니크스 초콜릿 11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이틀에 이거 미샤 아쿠아 젤 틴트 체리 레드로 샀어요. 네, 오돌뼈 두 번째. 처음에 오돌뼈 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너무 맛있고 먹고 싶어서. 솔직히 그래, 오늘 너무 먹고 싶어서 오돌뼈가. 우리 언니 오른팔. 리뿅 고맙습니다. 땡큐. 언니 사랑합니다. 오. Oh, what are you doing talking about, girl? 근데 우리 슈기킹님께서 슈기킹님께서 베프송 2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네, 우리 슈기킹님께서 200개 선물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와우. 오, 오늘 맛있게 먹겠어. 아, 뭐야. 갑자기 무서운 노래 나오고 있어. 고맙습니다. 네, 화면 보는 거예요. 그, 여러 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 모니터가 두 개 있어요. 사무실이어서. 모니터가 두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슈기킹님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쇼핑몰 PT 모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에 싸먹는 것도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라면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으면 라면의 본연의 맛이 안 나. 혹은 뭐 고기를 먹을 때 뭐 상추랑 쌈을 싸 먹으면은 고기의 본연의 맛이 안 나. 지금은 다 이렇게 다 곁들여서 같이 먹고 하는데 지금 좀 느끼네요. 김에 싸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 오돌뼈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고 싶어요. 이걸 집에서 싸온 거 아니고요. 아리 오돌뼈라고 체인점이 있어요. 오돌뼈 체인점이 있어요. 머리 기르는데 멀리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좀 안 됐어요. 야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뭐야 포르 아이 아오이소 머리가 그래서 금방금방 길르죠. 네, 들어오시면 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운데 맛있다. 태양초 고추장. 여러분들.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털어오세요. 저랑 같이 먹어요. 나도 날카 혼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아니야.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 안 먹는 음식은 보신탕. 보신탕 안 먹죠. 음식이 아니죠.
어제 써든 안 했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밥 한 번 같이 먹어주면 안 되나요? 나랑 밥 먹으러 가면요, 식비가 있잖아. 일반 그냥 보통 평범한데 조금 못 먹는 사람의 일주일치?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저희 가족이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도 다 잘 먹어가지고 술도 되게 잘 드세요. 그래서 다 같이 고기 한번 먹으러 가면은 무슨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 무슨 한우 값이 나와. 우리 쿠션님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오늘 몇 시지?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그리고 다시 잤어요. 그러고서 PC방 가서 우리 팬분들이랑 서든 한번 조졌죠. 뷔페 가면 본전 지대로 뽑고 있어. 진짜로 대식가들은 뷔페를 가지 않죠. 뷔페 음식들은 그렇게 양만 많고 막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양 많고 그냥 종류 많고 약간 그런 게 다거든. 저는 한번 딱 여러 음식을 약간 조금 불편하게 먹는 것보다는 하나의 음식을 제대로 먹고 싶습니다. 야, 좋으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추천. 언니 밥 사줄게요. 우리 오늘파님 앞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슈게치트님께서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초콜릿 땡큐 화람쥐 고맙습니다. 대학생이냐고요? 라는 대답에 제가 안 한 이유, 20대 초반이지만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네, 닭발 먹방 한 적 있죠. 한 적 있죠. 내가 닭발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알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고데기 같은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제 블로그에다가 비밀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쪽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저 번데기 좋아해요. 우리 슈기팝 아니야? 솔직히 저 서든 늘었죠. 웃기고 있네. 솔직히 긴장했다고 했지. 우리 슈기 봐봐. 누나가 서든 하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누나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너무 못해서? 그냥 내가 안 그래도 나는 여자고 남잔데 그런 게임에서는 남자들이 더 감이 좋잖아. 그래서 슈기 밥 아무 좀 안 갈구려고 했는데 서든은 더럽게 못하더라. 진짜 너는 서든의 밥이더라. 보신탕은 안 먹어요. 제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언니 눈썹 왜 이렇게 잘 그리세요? 이거 그냥 겉에다가만 좀 이렇게 한 거고 진짜 눈썹이에요. 제 눈썹. 맛있어. 이거 질긴 질기네. 누나 손가락질 뭐야? 아니, 옷을 빼니까. 머리 기른 지는 거의 한 1년 좀 안 됐어요. 저 야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야한 거, 무서운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머리도 좀 금방 기르고, 손톱도 좀 빨리 기르는 편이에요. 근데 왜 키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유전인가요? 유전이겠지. 우리 이불킹님, 저 슈퍼 갔다 옵니다. 파이팅.
수계 보물님 캡사이신 많이 먹게 되기로 했는데 에이 캡사이신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거 야 우리 슬기의 스타님께서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야한 거 많이 보면 허벅지 굵어져. 그러면 뭐 장미란 어? 뭐 이상화 선수 뭐 그분들은 뭐 뭐 야동 찍는 뭐 감독님이신가?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빼먹으면 이빨 안 아파요. 제가 이빨이 좀 튼튼한 편이에요. 얼음 같은 것도 막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은 친구들이 막 아이스크림 막 빨아먹잖아. 나 그런 거 나 그냥 다 씹어먹어요. 다. 사탕 같은 것도 막대 사탕 같은 것도 그냥 막대 사탕은 솔직히 좀 빠는 약간 그런 묘미인데 막대 사탕도 저는 그냥 깨물어 먹어요. 아 우리 훈이 안녕. 언니 저 구하랑 똑같이 생겼어요. If you wanna feel. 죄송합니다. Everyone is pretty. 아 엄마 아빠 외간 여자랑 놀러 갔어요. 아 김에 싸먹어요? 알았어요. 우리 밀크님 이거는 김에 싸먹는 거는 오돌뼈랑 싸먹어야 돼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파도 이렇게 양파도 같이 맞다. 맞다. 우리 슈기 야동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배.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떠오르는 샘플 힐비제 슈기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돼서 반짝한 적이 많아요. 조금만 이해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했어요? 영구 없다. 네, 캡처했어요. 네, 제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수기야, 엄마 교양있게 행동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알려줬잖아요. 너 힙합 중대주님 안녕하세요. 꿀꿀. 안녕하세요. 네, 저 20대 초반입니다. 아 이거 에어컨을 끄면은 덥고 키면은 춥고 뭐 어쩌자는 거야. 어차피 조금 매워요, 조금. 여기 정민님 안녕하세요. 내가 먹방을 시작하고 턱 근육이 발달을 했죠. 턱 근육이 발달을 했다고. 아 오돌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음식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가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수연이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맞고요. 살안 찐 체질이 아니라 제가 먹방 하기 전에 항상 헬스를 3시간씩 하고 와가지고요. 언니는 왜 오돌뼈 젓가락으로 안 먹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오돌뼈를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난 그런 참을성이란 게 없어요. 난 그런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 2시간 말고 3시간. 응. 우리 행운 2구님께서 그걸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초콜릿.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맛이 아주 나이스하군요. 이거 먹고 이따가 방송 끝나고 언니랑 뭐 나가서 뭐 먹을 거예요. 네, 슈기스타님께서 초콜릿 이렇게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님 어미가 안 주냐? 무슨 동물이냐? 무슨 부모님이 동물이냐 새끼야? 언니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사랑해요. 머리 원래 단발 아니었어. 저 원래 단발이었던 적 많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닝코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 삽니다. 우리 전묘아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잠깐만요. 아이디를 복사한 뒤에 구글에다가 쳐서 신상을 한번 파헤쳐봅시다. 우리 어미는 살아있나요? 라고 하신 분. 우리 순댕님 안녕하세요. 신상을 한번 파헤쳐보자. 네. 우리 지마켓, 어디보자. 말해도 되나요? 신상을 털어도 되나요? 전명아님, 개념이 없네요. 신상을, 그냥, 나가세요. 신상 털라고 했는데, 뭔가 신상 털면 내가 잘못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어젠가 그때, 어그로 치는 분 신상을 털었거든요. 뭐였지? 그분은 파일존가? 뭐 거기서 뭐 남자 애니메이션 뭐 그걸 뭐 다운받아서 애니메이션 봤더라고. 알고 보니까 오타쿠였다는 점. 어제 한번 신상을 털었기 때문에 파일조에서 남자 뭐 어떤 애니메이션 뭐 다운받았더라고요. 재밌었니? 재밌었니? 알고 보니 오타쿠였다는 점. 아파. 근데 우리 루거피 스토님이 어제 계셨거든요. 남자 그 고교의 일상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서 보셨더라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고요. 클래식에 스푼고 나오고 그 난리니? 살기차고 얼마나 좋아. 우리 볼메이츠님께서 초콜릿 7개 선물해서 고맙습니다. 땡큐. 5, 6, 7. 올 렛츠고.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아, 근데 추천곡 맞습니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슈기의 신님, 시험인데 슈기님 방송 보러 온 10분을 쉬냐 아니면 그 10분 그 짧은 시간을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뻔한 얘기지만 남편의 자고 일어났을 때 매일매일 아침에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장동민이 되느냐 아니면은 원빈이 되느냐 그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네, 저한테 에드킴이라고 한 걸 또 모자라서 슈기킴이라고 언제는 저한테 스윙스 닮았다고 하질 않나. 주원이랑 강동원이랑 누가 더 나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주원 팬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강동원 팬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뭐라 말하기 그렇잖아. 제 저는 개인적으로 빈지노 오더백 좀 많이 매워요. 네, 우리 한매분이 반갑습니다. 빈지노 잘생긴 원숭이 같은. 공감이요. 공감. 생각해보니까 공감 되네요. 그래도 내 이상형. 그래도 내 이상형. 우리 꼬맹이는 언니 저 내 시험에는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넌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안 돼. 오늘 가서 공부해. 찔리겠다. 우리 슈기파님께서 1당 1은 귀요미. 예, 11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지금이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지금 방학 기간이고, 방학했고. 우리 해물대수님 안녕하세요. 지민대님 안녕하세요. 아이디는 기억이 나는데 닉네임은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아직 배 안 불러요. 네. 이거 총 16,000원. 16,000원. 휴게가 이쁘면 무슨 기분이에요? 이게 이쁘냐? 이게 이뻐? 응? 야! 야! 이게 이쁘냐? 응? 이게 이쁘냐? 야! 이쁘냐? 죄송합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여자로서 역캠으로서의 이미지 관리는 내년으로 언니는 살 안 찌세요? 먹방하면서 살 안 찌셨어요? 내가 앉아 있는 동화도요. 여기 선이 세 개가 있어요. 배 왕자 아니죠? 삼겹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먹방하기 전에 항상 헬스장에서 3시간씩 운동하고 와서요 빼려는 것보다는 좀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좀 여기서 살 더 찌면 나 완전 울트라 통돼지 되잖아. 아, 우리 지니님 안녕하세요. 노래 슈기 할아버지 11인분 굿 센스 굿 인정. 여기서 어그로 치는 사람들은 뭐야 구글에다가 시상을 털어버릴 테니까 들어와.
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빨이 조금 아프긴 하네요. 조금 아프긴 해.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집착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이름이 슈기예요. 슈기겠니? 슈기겠니? 네, 이거 오돌뼈는 아리 오돌뼈 닭발집이라고 체인점인데 체인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되게 대박나가지고 여기 본점에 있는 할머니가 람보르기니 차가 한 두 대 정도 있다는 소문이, 여기 팔목에다가 롤렉스 시계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그런 소문이, 여기 크롬 하트가 있다는 그런 소문이.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근데 그거 언니 거란 말이야. 언니 건데 먹어도 되나? 언니 지금 내 거, 언니 지금 내 거 방송 켜놓고서 아마도 써드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놨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되나? 후식으로. 아니야, 언니, 아니야, 아니야. 언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안 먹을게. 아니야, 언니 먹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가난은 가짜 자매. 수변이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나도 안 이뻐요. 진짜 언니 아니에요. 친언니에요. 친언니. 아, 친언니다. 친한 언니에요. 친한 언니. 근데 저 우리 슈게 언니님은 제 친언니는 아니지만 친한 언니잖아요. 근데 제 원래 진짜 있는 친언니, 그 언니. 우리 저희 언니랑 같이 뭐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가면은 저희 언니가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좀 좀 앳되게 생겼다 그러고 막 항상 고등학생이니 나보고 민증 검사는 무조건 하고. 나도 좀 성숙해 보이고자 머리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때가 좀 더 풋풋하다는 말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슈기님 전 이만 가볼게요. 공부해야 돼서. 네, 우리 파워님의 아내가 신봉선이 될련지 아니면 아이유가 될련지 비슷하지만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화이팅 하십시오. 실물 한번 보고 싶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BJ 슈기입니다. 이쁘진 않은데 알아요. 안 이쁜 거 알아요. 들어오시면 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다 먹었네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또 좀 미안하네.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 두 개 사놨는데 내가 이미 하나 먹었거든. 못 참고. 보니까 남겨둔 건데. 우리 밀크님 리아요.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홈플러스 안 갈라고요. 홈플러스 안 갈라고요. 근데 한번 홈플러스에 가면은 언니랑 일주일치 먹방을 다 사와요. 근데 사실 먹방용 말고도 우리가 먹을 걸로 막 사재기 해가지고 근데 조금 문제가 돼서 홈플러스 안 갈라고. 우리 뽀레님께서 초콜릿 초콜릿 11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언니 2창을 끄고 공부해야 되는데 못 끄겠어요. 언니가 말했지. 너가 그 버튼 그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지 언니도. 하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 시험 잘 보고서 언니 방송 보면 좋지 않냐? 클릭하고 나가서 살포시 앉아서 펜을 살포시 들어서 살포시 아니면 내가 뭐 EBS 뭐 방송 해줘야 되나? 다 먹었다, 야. 그리고 내가 원래 방송상에서 여러분들 악몽 꾸세요 라고 하고 방송을 하면은 악몽 꾸는 사람이 꽤 있었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하면은 이번에 올백은 못 맞겠다. 그래서 좀 잘 찍으세요 하면은 내가 한 작도 좀 타야겠어요. 작도 좀 타야겠어. 네, 뉴빵 카페 네 알아요. 유명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근데 안 해요. 네, 여러분들 시험 다들 망하지 마시고 솔직히 뭐 응원을 해.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자기들이 열심히 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그 대가로 오는 건데 안 그래? 맞지 내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대가가 와요. 근데 거기에도 운이 조금 따르죠. 운이 좀 따르죠. 어? 에? 이게 뭐지? 우리 현희님께서 슈기님의 그 퀵뷰 30일권을 퀵뷰를 처음 받아보았어요. 우리 현희님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세네살다 퀵뷰 선물도 받아보고 신기하네. 우리 베라님 안녕하세요. 베라 먹고 싶다. 슈기는 공부 됐다 잘했어. 다들 제가 공부 좀 못하게 생겼다고 다들 하시는데 한문은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요. 어디 보자. 수학은 공부를 안 해도 3등급 정도 나오고 하면은 한 2등급 정도 나옵니다. 뭐 물론 한문이랑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셨는데 왜 대학 안 갔어요? 공부로 대학 가지 않았고 그 뭐야 예체능에 있었거든요. 예체능에 있었거든요. 우리 베라님 매일 들어올 수 있다고 예전에도 그랬었으면서 안 들어왔잖아. 안 믿을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정든답발 아니고요. 아리오돌뼈입니다. 매워. 영어는 겁나게 못했어요. 겁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영어 단어 몇 개 해놓고서 짝대기로 이렇게 그어놓고서 막 나열하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is 혹은 뭐 어 같은 거 더 혹은 뭐 이런 거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막 문장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 그냥 제 감대로 제 감대로 뭐 책 같은 거 보면 더가 맨 더 대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더가 맨 앞에 있었던 게 많았으니까 맨 앞에 더 쓰고 그러니까 이런 네 교수님들 추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 갈 거야. 네, 우리 몽이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꼬맹이인데님 저랑 안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잘 들어와 주시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저 피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굳이 안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좋은 건 아니지만 안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비비를 접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 되고 나서 비비 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 뭐야 선크림만 바르고 언니 얼굴 확대해 주세요. 우리 슈게 고객님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방송을 한 번도 찍힌 적이 있나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얼굴이 성형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오늘 먹방 10시 반쯤에 했어요. 김치는 괜히 꺼낸 것 같네, 김치는. 네, 여러분 지금 200명 보는데 추천이 너무 작아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우리 슈기 애정님께서 배포 삼겹살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님 안녕하세요. 피크포 잘 받았습니다. 땡큐. 어우. 네, 여러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예. 추천 좀 눌러주고. 노래 너무 슬퍼. 뭐야. 먹다가 울어야겠어. 어디 보자. 다 슬퍼, 다. 이거다. 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베스트 피제 안 됐어요. 그저께 베스트 피제 결과 보고서, 떨어진 거 알고, 그래서 방송 때 막 기분 안 좋아가지고, 막 나 혼자서 아이돌 노래 들었고, 막 혼자 막 춤추고 막 난리 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하겠습니다 하고 방송하고서 언니랑 술 먹으러 하러 갔어요.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우리 미니백과님 들어가세요. 언니 화장품 제품 어디 컸어요? 비비는요 워터프루프 더 패치 작거 쓰고요. 틴트는 미작거 그거 아쿠아 젤 틴트 쓰고요. 체리로 그리고 이거 눈 이거 눈썹이랑 눈은 스킨푸드꺼 그 초코 케이크 초코 냄새 나는 그 솔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써요. 네, 들어오시는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팔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복국이는 왜 안 들어올까, 복국이? 저 아직 방송 안 해요. 근데 내가 좀 그런 거는, 이게 먹방이 끝나고 나면은, 먹방 끝날 즉 1부가 끝나고 나면 2부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나가요. 아, 짱나. 언니 남친 있어요, 네. 저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없어요. 2부 하는 거는 책상은 어차피 먹방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2부 때는 어차피 내 얼굴만 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확대샷으로 방송을 합니다. 좀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이랑 한층 더 가까워지고자. 우리 궁금해요님 아까부터 닉변을 하셔가지고 닉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리캔 5형입니다 5형 저 앞머리 자른 분 저 단 한 분 있어요. 앞머리 자른 분 단 한 번 두 번인가? 초등학교 때 앞머리 썼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앞머리 썼고 그렇습니다.
네, 다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빨리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2부 때는요, 그냥, 우리, 원래 항상 컨텐츠가 달라요. 뭐, 얼평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뭐, 전화데이트 혹은, 전화데이트라는 게 그 전화 장기자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인기나 성대모사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좀 장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런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컨텐츠 말고, 클럽 노래 틀고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얘기하는 시간. 우리 꼬맹이네니 엄마, 화이팅!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언니 눈 시력 좋아요? 아니요, 저 진짜 안 좋아요. 마이너스 한 0, 그러니까 원래 거의 한 0.3, 0.2 됐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때 잰 거여가지고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됐을 거예요. 근데 렌즈 안 껴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 파마한 거 아니고요. 고데기예요, 고데기. 저 생머리예요, 생머리. 바다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오, 해변으로 가요. 네,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얘기하게. 우리 슈게이밀크님 미쳤구나.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추천 진짜 탐하시면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편하게 소통합시다.